강력한 베네핏이 걸린 사전 미션은 육탄전입니다. 짤이 타겠는데. 707 이주용 대원, 특전사 성태현 대원입니다. 2라운드로 진출합니다. 됐어, 됐어, 됐어. 최종 라운드는 대장전입니다. 최종 승리는 정보사입니다. 정보사하면 베네핏. 이번엔 우리 거다. 지금부터 4강 토너먼트의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탈환 작전의 키워드는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대패로. 보급 작전의 키워드는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 4강 토너먼트 모든 대진과 대결 종목이 결정되었습니다. 4강 토너먼트는 항공기 탈환 작전입니다. 집안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특전사가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특전사 팀한테 패배만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겠다. 오! 아이고. 예, 예, 예표 확인! 예표 확인! 추가 미션을 하달한다. 최종적으로 음미 침투하여 국가 기밀을 탈환하라.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돼? 최강의 특수 부대를 가리는 팀 서바이벌 강철 부대. 자, 오늘도 박군 씨, 육준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이거 뭐 이 정도면은 뭐 스페셜이라기보다는 그냥 고정 게스트가 아니냐. 이제 뭐 우승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대테러를 제일 잘하는 예, 뭐 국가급 대테러 부대죠. 707이 아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어요. 완전 스피드하게 타다다다다다다 가고 있었어 진짜. 그런데 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홍명화 대원이 그 문이 안 열려가지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무서워. 오케이. 마스터, 여기 707 하나. 화물칸 EMP 설치 완료. 대원은 마스터, EMP를 설정하기 전에 추가 미션을 하달한다. 현재 항공기 내부에 대원분이 국가 기밀을 확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음미 침투하여 국가 기밀을 탈환하라. 분명히 대원은 경남포로 돌아가 항공기 침투에 필요한 사다리를 확보하여 현재 위치로 복귀하라. 두 명은 경남포로 돌아와서 사다리 갔다 와. 저희가 또 기동도 좀 빨리 되고 빨리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이정원 대원과 다녀왔습니다. 저거 누르면 되는 거죠? 저거 눌러서 여기 문 열면 이거를 보고하면 되네? 올라가자마자? 너무 크니까 들어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홍명화 대원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왔는데? 무성의 이정원 대원이 사다리를 가지러 가요. 잘 뛰어요. 확실히 기동성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깨로. 네. 얼굴로. 네. 그 사다리도 무게가 엄청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깨도 짊어지고 가자. 사다리가 다 철이에요. 네. 강철. 와, 이제 숨소리가 들린다, 진짜. 걷지만 않는다 생각으로. 여기지. 나왔어, 나왔어! 일단 한 명만 올라갈 거야, 명함만 올라갈 거야. 둘이 숨 고르면 되고 여기다가 정확하게. 그렇지, 맞아. 자, 숨 골라, 괜찮아. 뒤로 가. 더 위로 올려야지. 오케이, 됐어. 기다려. 좀만 더. 오케이, 됐어.
어, 됐어. 빼는 거야, 누르는 거야. 아, 천천히, 천천히. 어, 안 돼? 뭐야, 아. 눌러, 눌러. 이거 어떻게 해서든 열려야 되는 상황에서 열리지 않으니까 저도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었죠. 지금까지 너무 잘 왔는데. 네. 아씨, 어떻게 하는 거야? 위에 창문 한번 만져봐. 자, 시간만 속도로 없이 갑니다. 네. 어, 시간이 꽤 가는데. 네. 아. 아. 아, 한번 올라와. 근데. 어, 어, 내려오면 안 돼. 아, 한번 올라와. 근데. 아, 아, 여기 들어가. 교체가? 아, 계속 다시 가져봐라. 자, 이지용 팀장이 나섭니다. 아, 진짜 심장하시네. 심장이 내리나? 시간 있어, 시간 있어. 아, 씨. 아, 됐다, 씨. 오, 됐어, 됐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 됐어. 와, 저렇게 올리죠. 그렇죠. 안쪽으로 슬라이딩 되세요. 와. 그러게요. 체구가 이지용 팀장이 크니까. 초조했어요. 약간 보는 내내 이제, 아, 쉽지 않겠다. 진짜 힘들었어. 이렇게 머리랑 여기가 걸려가지고 끄 긁으면서 봤어요. 위에 쇠에다가. 와, 처음 본다. 아, 들어와. 최초다, 최초. 그리고 여기 열어줄 거야. 그럼 여기 우리 다 같이 침투하는 거. 그 하나에 옮겨야겠네. 아, 저기 문을 열겠구나. 마스터, 여기 시공신 하나. 걸려, 여기 마스터. 지금 즉시 EMP를 활성화하겠다. 항공기 동력이 무력화되는 즉시 대항군을 제압하고 탈환품을 찾아 결승점으로 복귀하라. 반복한다. 지금 즉시 EMP를 활성화하겠다. 우와, 꺼졌다. 우와, 다 꺼졌어! 어두워질 텐데. EMP가 활성화되면 엔진이 꺼지는군요. 모든 전자기기가 다운이 되죠. 꺼지게 아. 되죠. 자, 와, 대항군 일어납니다, 그죠? 예. 대항군을 지금 방어했어요. 이야, 진입하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원들이 항공기 내부로 진입합니다. 와, 멋있다. 너 먼저. 야, 이걸 어떻게 작전을 해야 되죠? 아. 왜냐면 여기 또 좁잖아요. 네, 공간이 좁아서. 총을 안 맞을 수가 없는데. 습니다. 와. 조금씩 들어가. 기능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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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다리 없어.
오케이 오케이 제압 완료. 오케이 천천히 들어가 한 명씩. 있어 있어. 한 명 천천히 들어가. 나 뒤에서 오마할게. 뒤에서 오마할게. 표시 박스 하나 있으니까 들어가면서. 야 조금만 신속하게 하자. 조금만 신속하게. 옆에 있어 옆에. 거기. 그렇지. 왜 어디 있어? 어디 있나 봐. 어디 있어? 어디. 옆에 있어 옆에. 거기. 그렇지. 옆에 있어 옆에. 거기. 그렇지. 어 기능부다. 어 기능부다. 날개 날개. 와. 아, 야, 뭐야! 이건 반칙 아니에요? 날개, 날개! 어휴, 날개 위에. 와, 날개 위에 가 있는 게 어딨어? 어딨어? 날개, 날개, 날개! 와, 아홉 명하고 구성애가 아주 호흡이 잘 맞아요. 날개 있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와, 날개 올라. 없어, 정원아, 여기 있어! 대출 준비! 대출 준비! 자, 일단은 예 국가기밀 확보. 싸드보 저기다 뛰어! 렌즈로. 렌즈. 렌즈. 그냥 뛰어. 그냥 뛰어. 이제 출발 점까지 복귀하면 됩니다. 네. 빨리 와!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총 필요! 빨리 뛰어! 총 필요!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총 필요!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빨리 뛰어! 딱 하는 순간 체중이 다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힘이 딱 풀렸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다 보니 무조건 뛰어줘 일단은. 괜찮아. 잘했어. 자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네 명이 다 들어와야 돼요. 야 여기서 타이 끊어야 돼. 가자. 여기서 뛰어야 돼. 빨리 가자. 여기서 뛰어야 돼. 자 전력 질주. 위에! 어, 사격! 야, 이거 약간 대형이네. 이거 어떻게 되냐? 끝났다고 생각해. 이거 어디? 뛰어! 빨리 가자! 뛰어야 돼! 위에! 저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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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위에! 예! 계속 있어. 아니 많이 맞았겠는데 총상 많이 입었겠는데. 예! 도망가. 야, 거의 끝판 아니에요 이 정도면? 와 사주 경기 계속 해야 되네. 또 있을 수 있어. 또 있을 수 있어. 자 결승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 깃발 뽑아야 돼 깃발. 와, 뭐야, 너무 많아. 몇 명이야, 이거? 와, 야, 뭐야? 야, 깃발 뽑아야 돼, 깃발! 다시. 야, 깃발 뽑아야 돼, 깃발! 다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났다. 와. 다 끝났는데. 왜 갑자기 또 나와? 약간 이런 느낌. 끝났다. 야, 총알이. 고! 깃발! 오른쪽! 깃발! 뽑아! 자, 막판까지. 자, 네 사람 어? 다 들어왔습니다. 어? 와, 화기가 없어. 와, 마지막에. 탄도 없어, 탄도. 안 나. 와, 탄도 다 썼구나. 왔다. 아, 역대급의 대테러 미션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서 그 모든 과정들이 결과로서 증명될 것 같은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707의 미션이 빨리 뭐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아까 그저 조종석 침투할 때 홍명화 대원 좀 시간을 좀 지체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의 결승점 와서도 대한군이 나왔기 네. 때문에 아 총상을 입을 확률이 조금 높지 않았느냐. 저 정도면 사실 총상을 아예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무방비 상태가 한 두세 번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건 못 피해. 네. 항공기 탈환 작전 진짜 이게 종합 어떻게 보면 전술이라서 네. 특전사 위기가 올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차량 타고 여기 출발 도착 지점에 도착해가지고 경락고 털고 아, 규모가 진짜 크다. 건물이 일단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항공기가 또 있고 전술보다는 좀 신속한 거에 대한 집중을 좀 하고
중간중간 또 사이사이마다 시간 단축할 곳을 좀 집중해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 2번이 일단 제일 먼저 맡겨드리니까 저희 둘이 처리를 하고 그 동시에 상영이가 바로 그냥 이거 확인해서 그냥 빠르게 제가 EMP를 획득을 하고 바로 확보 완료하면 바로 그냥 간제탑으로 넘어가자. 간제탑으로 넘어가서 그 위에 임무를 실행하자. 그렇게만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바로 찾아가고 태풍이는 우리 그 지원해줘. 뒤에 오는 거 보는 거랑 우리 전체를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런 다음에 보고? 무조건 빠르게, 무조건 실수 없이. 그게 저희 지금 목표하는 바입니다. 끝나고 도착할 때까지는 진짜 전력질주 뛰어야 돼. 진짜 이거 파이팅하게 진짜 파이팅하자 진짜. 진짜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이겨서 결승 가야지. 시공치한테 져가지고 또 집에 가면은 진짜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됩니다. 이번 한 번으로 모든 걸 쏟아부어서 특전사 꼭 결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준결승에서 탈락했던 특전사거든요. 예. 야 잘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기면 결승. 자, 항공기 탈환 작전 특전사의 시간입니다. 아, 이거 멋있다. 자, 특전사의 항공기 탈환 작전 미션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압살하겠습니다. 압살하겠습니다. 압살. 특전사라는 부대 자체가 다른 부대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우승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조차 이겨내고 저희는 우승을 가겠습니다. 진짜 확실하게 이길 거고 확실하게 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자, 특전사. 하나, 둘, 셋. 어이! 가자. 파이팅. 파이팅. 진짜 잠시만요. 잘하자.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불리하긴 해요. 707에 비해서. 맞아요. 미션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불리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면 결승전 진출합니다. 내리는 순간 시작되죠, 이제. 맞습니다. 자, 미션 시작입니다. 오, 정말. 경락권 먼저 들어가서 이제 EMP를 확보를 해야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와, 굉장히 빠르다. 거침없이. 와. 역시 속도전입니다. 와, 완전 속도다, 여기. 네. 아, 확인, 확인, 번호 확인. 확인, 번호 확인. 3일 여기, 3일 여기. 오, 찾았어요. 오, 찾았어, 찾았어. 오상형, 오상형 대원. 확인, 확보 완료, 기출. 야, 야 여기서 여기야. 시간 좀 줄이는데요. 자, 고, 고, 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속전속결로. 예. 자, 고, 고, 고. 자, 30kg짜리 EMP 박스를 들고 와, 관제탑으로 빨리다. 가야 됩니다. 오, 아, 그래 저 무거워. 저 30kg를 했어. 무거워. 저는 엄청 전력으로 뛰어서 가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우상형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오지? 뭔 일 있나 하고. 드는 순간 이거 이렇게 무겁나 싶을 정도로 정말 사실 놀랐고 어, 막상 진짜 들고 뛰려니까 아,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 나! 오, 오, 뒤돌아 보다가 대한군! 오, 야, 야! 다 봐야 돼요. 상하, 좌우 다 봐야 돼요. 뒤까지. 아,
여기 힘들죠. 이 흔들리는 사다리. 네, 관제탑으로 올라가야 되죠. 자, 두 사람이 관제탑으로 올라가서 추가 작전들을 획득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자, 최용준이 먼저. 자주 경계. 그치! 자, 쏩니다, 쏩니다. 예. 장태풍, 두명째 제압. 태광아, 넌 주변 봐, 내가 비해볼게. 그치, 경계를 사방으로. 그렇죠. 최용준과 성태현이 올라갑니다. 오. 야, 이게 팀대 출신들이라 잘합니다. 와, 엄청 빠르네. 있어. 자, 관제탑으로 들어가서, 예, 대항군이 있습니다. 와! 진호 확인! 작전조 획득. 다시 내려가야 돼. 와, 이게 제일 세네. 이거 이게! 제일 무서운데. 못 봤어. 아유, 못 봤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돼, 안 돼. 제발. 안 돼. 이건 맞았어. 빠르다. 엄청 빠르다. 뭔가 또 나타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아니, 다 뒤에 눈이 달렸나? 어떻게 저를 다 보지? 진짜 뒤에 눈이 달렸나 봐. 태범아, 지금 여기도 문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잘 주시. 나 저 앞으로 나가 있을게. 지도. 지도 보겠습니다, 지도. 상해 저기 있어, 상해 저기 있어. 뛰어. 일로. 지도, 확인하지 마. 아직 뛰지 마. 지도, 확인하지 마. 지도! 오세영 대원이 EMP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네 명이서 보는 게 더 좋겠다 판단을 해서 오세영 대원한테 가서 그 상황을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 지도! 자, 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비행기. 외부 화물칸 개방 후 화물칸 내부 설치. 화물칸에 이제 설치를 해야죠. 707은 7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30초면 괜찮아요. 왜냐면 한 발당 60초이기 때문에. 그치, 이게 총을 또 얼마나. 네. 그게 완전 변수죠. 맞습니다. 네. 계속 외쳐. 외부 화물칸 개방 후. 내부 화물칸 앞으로 가. 나 지금 부고 있으니까. 가자! 외부 화물칸 개방 후, 외부. 화물칸 위치 어딘데? 외부! 일로 와. 이봐. 6이 아니에요? 5. 반대쪽을 지금 잡고 있죠. 이봐, 이게. 생소해서 이게 모른다니까. 그러니까요. 있는 막 그 버튼이라든지 막 잡아당길 순간 다 잡아당겼는데 안 열리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떡하지?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와, 여기서 이게 큰데. 자,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저희가 지도를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고 와서 화물칸을 찾는 데 조금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나. 뭐야? 여기 아니야? 그래요. 여기야. 그렇습니다. 여기라고. 여기라고 여기. 최영준이 열었습니다. 자, 일단 EMP를 설치하고. 여기 적전팀, 적전팀. EMP 설치 완료, EMP 설치 완료. 설치해서 여기 마스터. EMP를 활성화하기 전에 추가 미션 하단한다. 추가 미션 하단한다. 현재 항공기 내부에 대항군이 국가기밀을 확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국내 진입하여 국가기밀을 찾아라. 아, 저거죠. 조용히 되어는 종로포로 들어가 항공기 침투 필요한 사다리를 확보하여 현재 위치로 복귀하라. 특전사한테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네요. 네. 예, 화물칸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작전도에 분명히 나와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위치가 나와 있었는데 특전사는 생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예. 아직 그 조종소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707을 거기서 시간을 엄청 많이 썼는데 또 특전사 거기서 바로 쉽게 들어가면 그 만회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지 너무. 맞아, 여기서 하면 이제 좀 비대해질 것 같아요. 조종소를 잘 찾아야 되는데. 네. 예. 경락고, 경락고, 경락고. 전복한다. 한 명 딱 동났고. 장태포 좀 지친 것 같은데. 진짜 힘들어. 저 거리가 엄청 멀거든요. 네. 네. 아, 장태분대원이 체력이 바닥이 난 것 같은데요. 같이 가야 돼요. 예. 같이 가야 돼요. 대항군, 대항군! 형이! 조심! 그치, 그치, 대항군 조심해야지. 네. 오, 오. 와, 오상에 혼자서 두 명 제압합니다. 하나, 하나. 야, 근데 문제는 저 사다리 들고 다시 가야 되거든요. 네. 사다리도 무거운데다가 이미 체력은 다 어느 정도 쓴 상태고 힘들 때마다 체력이 붙일 때마다 진짜 그 간발의 차로 내가 질 수도 있는데 후회할 행동하지 말자. 이 양으로 그냥 끝까지 가야겠다. 진짜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진짜 체력 아... 다 나간 것 같아. 아니 저 무거운 사다리를 한 손으로 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아유. 가자, 가자. 아, 설치. 아, 설치. 아! 여기서 얼만큼 빠르게 여는지가. 네. 자, 최영준 팀장이 올라가는데요. 자, 707이 여기서 아야.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오! 와! 오, 바로 열었어요. 와! 이런 완전 단축 아니에요? 아.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못했던 게 지금 사실 여기서 이제 네. 00으로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되거든요. 네. 아, 이거 엄청 빠르다, 여기. 들어와서 잘 보고해야죠. 항공기 침투 완료. 항공기 침투 완료. 특전사 여기는 맞다. 지금 즉시 EMP를 활성화하겠다. 항공기 동력이 무력화되 즉시 대항군을 제압하고 해상팀을 찾아 결정점으로 복귀하라. 자, 활성화했습니다. 네. 와.
꺼져, 잠시 다 꺼져. 자, 이러면 이제 대항군들도 놀라죠. 야,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조학이니까 먼저 읽어 들어가십시오. 어? 야, 저 커튼을 열면 이제. 야, 벌써 기다리고 있어. 오, 바로. 와, 성태현. 와, 성태현 총도 잘 쏘네. 보조하기로 최영준. 타자 교체, 타자 교체. 교체. 어, 없어, 없어. 나온다, 그래, 그래. 나온다. 전멸 완료, 전멸 완료. 아, 혹시나 모를 숨어 있는 또 대항군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장태풍. 자, 이제 국가 기밀. 왜 없어, 빨리. 전멸 완료, 전멸 완료. 아, 밖에, 아, 밖에 날개. 아, 밖에, 아, 밖에 날개. 오,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아, 밖에 에, 대항군이 있는 걸 봤어요. 밖에 날개. 날개 저기 있어. 날개에 대항군이 있을까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밖에, 아, 밖에 날개. 날개. 날개, 날개 저기 있어. 야, 옆에서. 대항군이 저기서 지켜서 오상의 옆에서. 야, 대항군도 놀랐어. 야, 양쪽에서. 오, 사격 최고다.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아, 잘한다. 예. 자, 최영준이 확보를 했고요. 오, 그래! 와, 근데 지금 갑자기 엄청 빨라졌어요. 잠시만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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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주로, 주로, 주로! 어, 괜찮아, 아니다! 주로, 주로, 주로! 어, 괜찮아, 아니다! 자, 됐다. 어우야, 성태현. 뭐 아프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단 1초라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달렸던 것 같습니다. 저, 저. 자, 지금 총기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끝난 게 아니야. 예, 아직 대항군이 더 남아있거든요. 사주 연기 해석해줘야 끝까지 해줘야 돼요. 있어요. 네, 대항군! 대항군! 네, 대항군! 대항군! 위에 대항군! 대항군 위에, 위에, 위에! 오, 바로. 아, 이제 최영준 팀장이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뭔가 대항군이 매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예. 최영준. 자, 경남구에서 나옵니다. 여기선 안 맞을 수가 없다. 대항군! 대항군!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순간 결승점 앞에서 대항군이 나오길래 엄청 당황했었고 죽여도 죽여도 계속 나오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대항군! 와, 자식분 했는데 나왔어요. 대항군!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혼자 11명, 12명을 지금. 와. 예, 자, 미션 종료입니다. 야. 미션 종료입니다.
야, 시간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저 총상 차이. 맞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까? 어? 괜찮습니까? 땀 봐. 뭐, 몸 상태 괜찮아? 뭐 다치느라. 아, 네. 다시 잡았습니까? 어. 체크하겠습니다. 자, 총상 체크합니다. 일렬로. 특전사, 총상 체크합니다. 제일 긴장되는 순간. 그쵸? 전 맞습니다, 뒤로. 어? 있어요? 우상형 한 발. 어? 아, 어깨 한 발입니다. 제가 한 발 맞았는데 어디서 맞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성태현. 다리, 발. 아, 아까 근데 분명히 한 발. 아이고, 발. 아, 사람이 되겠나요? 총상 한 발 자체가 엄청 크나큰 페널티이기 때문에 한 발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 봐서 그게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상대 보험 없음. 최용준. 12명 잡았는데. 제가 12명 잡았는데. 제발. 최용준 없습니다. 와, 대박! 와, 와, 대박! 맨 앞에서 뛰었는데. 7만이 싸웠는데 없어요. 와, 소름. 끝전사 두 발. 두 발밖에 없어요. 아, 두 발이 끝인가요? 아, 암천. 아, 이제 끝났으면 이제. 아쉽다. 아, 괜찮습니다. 아, 됐어요. 이제 이미 끝났어. 결과에 만족해야 돼. 잘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안 다쳤으니까. 잘했어. 아, 몰라. 결과 아직 모르는 건데. 고생했다 그래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잘했어, 잘했어. 야, 그래도 우리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잖아. 네, 열심히 했습니다. 확실하게 이겼다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 총 저렇게 한 발 한 발 맞는 것도 진짜 잘한 거죠? 안 맞으면 제일 좋지만 그쵸. 그래도 두 발이면은 그쵸. 저희가 화면상으로 봤었던 거에 비해서 정말 현저히 낮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대형군이 정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뭐 맞은 부위가 뭐 디테일하게 보면은 경상... 어깨 쪽이랑 예, 발등이랑 경상 부위에 딱 맞았어요. 치명상이 아닌 부위. 예. 네. 우리 다 봤을 때 아 이거 707이 진짜 빠르다 했는데 네네. 조종선 문 여는 거에서 특전사 한 번에 열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확 단축이 됐어요. 거기서 좀 만회를 했고요. 707도 아 한두 발을 맞았을 것 같은데 안 맞을 수가 없죠. 항공기 내부 들어갔을 때 네. 그때 저는 한두 발을 맞았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 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특전사는 속도전으로 간 거고 707은 안정적으로 간 건데 와, 저때 얼마나 초조할까.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팀 서바이벌 강철부대 4강 토너먼트 와. 항공기 탈환 작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과연 이제 두 부대의 미션 완료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페널티를 제외한 707과 특전사의 자, 페널티를 제외한 겁니다. 작전 완료 기록은 다른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기자. 그냥 계속 무조건 이기자. 707이 승리하고 결승전에 꼭 올라갑니다. 29초 차입니다. 29초 차입니다. 오, 오. 29초 차. 진짜 이런 한 진짜 한 발 차이다. 와, 진짜. 와. 29초 차입니다. 뭐 누르는 건가 빼는 건가? 옆으로, 옆으로 누르라. 옆으로. 아우. 여기서 707이 많이 걸렸고요. 창문 개방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 많았는데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싸움에서 결과가 갈릴 것 같아요.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 더 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게요. 자, 두 부대가 서로 다른 전략으로 미션을 진행했는데 두 부대 총상 개수의 차이는? 네. 이게 중요해요. 단 한 발입니다. 한발 차이. 한발 차이. 그러면 한발 차이. 그러면은 끝이야. 707이 한 발을 맞았거나 세 발을 맞았거나. 예. 그죠? 단 한 발입니다. 총상이 결정하겠구나. 오상영 대원 한 발, 저 한 발 이렇게 맞았었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페널티라는 게 1분이었고 총상 페널티를 포함한 707의 최종 작전 완료 기록은? 총상 페널티 포함! 사실 29초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발수예요. 예상이 안 된다. 19분 37초입니다. 19분 37초. 19분 37초입니다. 29초 차이밖에 안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전사가 좀 초조해지죠. 특전사의 최종 작전 완료 기록은? 18분대거나 20분대인 거거든요? 18분 8초입니다. 18분 8초입니다. 와! 18분 8초. 그럼 707이 총상 3개를 맞았네. 3개를 맞았네. 한 발. 이지용 대원 한 발. 구성의 대원 한 발. 홍명의 대원 한 발. 아, 홍명 한 발. 구성의 한 발. 4발 맞았습니다. 들어온 시간도 29초 특전사가 빠르고 총상도 덜 맞았어요. 아, 정말 잘했는데, 707. 결승에 진출할 부대는 특전사입니다. 와, 특전사. 대테러에서 특전사 약간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진짜. 정말 지금까지 쉽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정말 질 뻔한 위기도 있었고 데스매치까지도 간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이 다 단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미션에 있어서 절실했었고 간절했었고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야. 707은 강철 부대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아, 야, 어떡하냐. 아, 반전이다. 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뿌리이고 식구인 특전사가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지만 이 기쁨을 표현을 할 수 없겠다. 그리고 또 가족 부대인 707을 이기고 올라갔으니까 그 기분이 좋지만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같은 식구다 보니까 특전사는 또 좋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옆에서. 사실 뭐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가. 받아들여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팀장으로서 팀장을 잘 보필 하고 했어야 됐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전역을 하고 707의 명예를 등에 업고
대표로 나왔는데 좋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끝나게 되어서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주승! 화이팅! 주영아 하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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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화이팅 주영! 와 지영씨 지영씨 간다. 와 지영씨 개울이다. 여기 긴장하세요. 오케이. 자, 최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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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시원해, 자, 내려갑시다. 잘했어, 열심히 했어. 잘했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믿고 봅시다! 멋있다! 믿고 오자, 역시! 이거 줘. 고맙습니다, 내가. 일단 줘. 아.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아, 영화 대사 같았죠, 진짜. 자, 오케이, 나왔어! 아, 최공채! 왜! 최공채! 왜! 최공채! 왜! 아. 707을 나왔다라는 거를 잊고 살 때가 많았어요. 왜 707에 갔었는지, 왜 707을 선택했는지, 강철부대를 통해서 뭔가 그런 부분들,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좋았고 부족했지만 707 이름을 달고 경기를 했던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생 많았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팀원들 누구 하나 뭐 할 거 없이 다들 정말 훌륭했고 또 그들의 팀장으로서 있었음을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아, 강정권 우승 후보였는데요. 네. 예.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707이 4강에서 물러납니다. 707 정말 정말 강한 부대고 가장 멋졌던 대원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잊지 않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최고. 그러게요. 예, 다시 한번 네 분의 대원께 예,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준결승 두 번째 매치입니다. UDT와 정보사의 가로림반 보급작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아니, 육준서 씨, UDT한테 갯벌, 이 가로림반이라는 존재가 뭐 선박 대퇴를 할 때처럼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니까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봤어야 되지 않았나 듭니다. 근데 제가 정보사를 예전에 가려고 조사를 제가 해봤지 않습니까? 산악 지형을 비롯해서 맞습니다. 침투가 있기 때문에 뭐 갯벌이나 이런 험난한 지형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보사도 약하지 않을 것이다. 지옥주 느낌 난다. 갯벌 가기 좋으시네. 지옥주 여유 여유. 야, UDT 대원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아주 좋아. 이게 좋아요. 같은 차로? 같은 차에 타? 아하. 야, 이거 지금 스파크 되겠는데요? 야. 겨우 분위기가 쎄할 텐데. 자, 정보사가 잘한 선택일까요? 창문 밖을 계속 바라보면서 무조건 이기자는 생각으로 그냥 우승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악발이에요. HID는 갯벌 경험 안 해봤을 거기 때문에 그만 이기겠다. 이미 이겼다고 생각을 했고 머릿속으로 미션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오, 분위기가? 여기가 바로 바닥까지 왔습니다. 가로림만을 또 보게 되네요. 아, 옛날 생각난다. 세계 5대 아. 갯벌 중 한 곳이지 네. 않습니까? 우와. 진짜 갯벌이다. 생각보다 거리가 짧다.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길었고 되게 힘든 체력 싸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뭐 일단 엄청난 체력전이 될 거는 확실합니다. 솔직히 신경 안 썼었고 무조건 우리가 이기고 올라가겠다. 올라가야 한다. 뭐 딱히 걱정은 안 했습니다. 당연히 우승은 유리티니까.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팀 서바이벌 강철부대 4강 토너먼트는 가로림만 보급작전입니다. 가로림만 보급작전의 대결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부대는 가로림만 전역에 위치한 아군의 보급품을 획득하여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먼저 출발점에서 A포인트로 이동해 군장 4개를 획득합니다. B포인트에서 제리캔 3개를 획득 후 C포인트로 이동합니다. C포인트에서 IBS를 획득. 진수 및 패들링하여 D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출발점까지 모든 보급품과 함께 먼저 돌아오는 부대가 승리합니다. 지금 보급품을 가면서 계속 얻는 거예요?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예요? 네. 계속 무거워지겠네요. 와, 마지막에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몇 개야? 지독하다, 지독해. 이제 미션들을 봤을 때 체력적인 거랑 뭐 힘 그리고 저희가 또 더 우세하지 않을까 걱정도 안 됐습니다. 물이 있으면은 유디티 거죠. 근데 정보사 수영할 줄 아나요? 지금 유디티 자신만만하거든요. 일단 출발지가 저쪽인 것 같네요. 처음에 너무 우리는 빨리 가지 말고 HID를 앞에 보내고 뒤에서 좀 쫓아가는 식으로. 그리고 그 IBS 갯벌 갈 때도 최대한 몸 좀 붙여가지고 그리고 발 빠지거나 하는 순간 우리는 애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좀 이제 좀 기어가는 느낌. 군장이랑 제리캔은 가운데 싣고 해상 기동하고 와서 펠리컨을 선미에 싣고 하고 페달은 다 그냥 옆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걸로. 웬만한 물품들은 거의 다 선미에 싣는 게 선수가 떠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IBS는 거의 뭐 우리 거잖아. 그렇죠. 네. 이건 지면 안 되지. 지면 안 되지. 지면 집에 못 가. 나 사나이! 왜 가로림만에서 UDT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갔었고요. 어차피 우승은 UDT입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경험 면에서는 확실히 UDT가 우위일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육준서 씨 입가에 미소가. ABC. 설렌다. 뻘에서 차이를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것도 좀 체력 완비하면서 갈 수도 있고 쭉 돌아서 내가 봤을 때 그냥 오버페이스만 안 하고 그냥 예. 쭉 배까지 우리는 끝까지 지그시 끝까지 가야 된다잉. 응? 그럼 뭐 있냐 뭐 정신력으로 하면 되지 맞지? 끝날 때까지 그건 뭐 산 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거 우리 그렇지.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그냥 와야죠.
정보사! 네! 윤종진 대원이나 권노재 대원이 조금 덩치도 있고 무게가 나가면은 갯벌에 빠지기 쉽고 또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고 하니까 바닷가에서 해군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아 너무 여유가 넘치는 거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뭐야? 어? 아까 낮이었잖아. 아 잠깐. 약간이라고? 아 물이 많이 빠졌네요. 아까보다도. 그냥 뭐 맨몸으로 싸우는 거면은 조금 예 뭐 정보사가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할 수도 있는데 UDT가 예. 이제 갯벌도 익숙했고 IBS 익숙하고 기동도 익숙하고 모든 게 다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UDT를 이길 수 있을 거에 대한 의문이 있죠. 네. 여유 있는 미소까지.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팀 서바이벌 강철 부대. 야, 얘들 진짜 궁금했는데. 결승을 향한 최종 관문. 4강 토너먼트. 정보사와 UDT. 가로림만 보급작전. 시작하겠습니다. UDT는 여기서 뒤집어버리면 네네. 지금까지의 부진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절대 질 거라는 생각을 했다.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아, 이건 무조건 이기겠다. 정보사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보사가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네. 예. 집 밟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집 밟고 올라간대.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이기고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무슨 각이네? 맞아. 여기서 정보사가 저도 완전 이상해지고 UDT가 저도 이상해지고. 근데 또 반대로 UDT는 자기 본 전장이거든요. 네. 여기서 져버리면 자존심이 많이 무너지고 그렇죠. 두 팀 다 양보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에요. 가로림만 보급작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자, 이 대결 승자가 특전사와 결승에서 만납니다. 네, UDT 분들 해군 자존심 다 짓밟아버리겠습니다. 아, 이겼다. 시즌 2도 우승은 UDT입니다. 손발이 땀이 지금 제가 지금 땀나기 시작했어요, 벌써부터. 자, 시작됐습니다. 바로 일본 보급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왼쪽, 왼쪽. 그래도 명색의 정보사인데 체력으로 좀 밀어붙여야죠. 자, 보급 포인트 A. 저거를 이제 각자 한 명씩. 오, 이제 빠진다, 이제 빠진다. 와, 빠진다. 와, 정보사가 지금 좀 더 빠르죠? 네. 오죠, 오죠, 오죠. 빠른 걸음. 빠른 걸음. 부탁해. 우린 앞만 보고 가야 된다. 최대한 지그시 앞만 보고 가야겠다. 우리 페이스로, 우리 페이스로. 우리 페이스! 앉아봐도 돼. 그냥 걸어, 천천히, 그냥. UDT는 페이스 유지. 섬을 반바퀴 돌 때까지는 스퍼트를 내지 않기로 했었어요. 처음부터 너무 뽑으면은 100% 퍼진다.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갔습니다, 처음부터. 덤빌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돌 조심! 좌측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최대한 발이 안 빠지는 지형을 찾아서 빨리 가자. 체력전으로 가면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잠깐, 근데 왜 길이 다르지? 네, 팀별로 이제 가는 방향을 이제 바꿨습니다. 걸어야 돼, 걸어야 돼, 걸어야 돼! 발 묶였어! 지형을 봤을 때는 물기도 없고 좀 딱딱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발이 움푹움푹 빠져가지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자, 아, 여기서부터 좀 이게 선택이 달라지는데요. 일로 와, 일로 와. HID는 볼에서 막 힘들게 발 빼가면서 오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빠지지 않는 쪽으로 백볼만 따라서 가죠. 유니티는 보면 지금 물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야, 기어, 기어, 기어. 그렇죠. 왜냐면 그 닿는 면적이 넓어져야지 그만큼 안 빠지니까. 네. 손상시키는 거죠. 발이 한 두 번, 세 번 이상 빠지면은 바로 이제 기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체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철로가 우측. 이리 와. 이쪽으로. 이제 역전됐죠, 지금? 와, 아니 두 번째 포인트만 지금 UDT가 역전했어요, 지금. 아, 경험치를 무시 못해요. 그쵸, 네. 자, B포인트에 왔습니다. 아, 제리캔. 이것도 10kg야? 10kg짜리 제리캔 3개. 제리캔 3개야? 어. 고생하십니다. 어, 이걸 미네? 유리티는 처음부터 들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잘 밀린다, 잘 밀린다. 생각보다 잘 밀리더라고요. 하나도 힘들지도 않은데 저희가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자, 유리티가 이 포인트를 더 빨리 통과했습니다. 빨리! 얼마 차 안 남나? 기어, 기어, 여기서 기어. 여기서부터 기어, 씨. 기어, 안 돼! 무릎 올라, 무릎 올라! 잡을 수 있다! 바로 한번 빠지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이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명재야. 네. 교대! 세팅해놓을게. 세팅해놓는다는 게 페달링을 이제 각각 위치에 바로 앉을 수 있게 IBS를 위치해 놓는다는, 세팅해놓는다는 말이죠. IBS 해상 기동은 또 저희 주 임무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어요. 아, 여기가 이제 IBS가 있는 C포인트입니다. 페달 4개. 페달 안 보여. 어두워서 패드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3개, 1세계, 3개, 3명. 여기 3개, 1세계, 3명. 3개에서 앞에 2개. 마치게 보이고 폼을 끼고 좌회전으로 후드 졸로 가야지. 후드 졸로 가야지. 아, 미리 정했던 위치가 있어요. 후면으로 가자. 자, 하나, 둘, 셋. 좌측으로. 좌측으로. 자, 가자. 와, UDT 진짜 빠르다, 근데. 야, 기대니까 잘 가진다. 기대, 기대. 체중 실어. 지금 괜찮아? 어, 괜찮아. IBS 하면 뭐 UDT 같고. 네. 무릎으로, 무릎으로. 자, 이제 빨리 따라붙어야 됩니다. 빨리! 조금만 힘내자, 템포 올리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칠 거냐, 빨리! 빨리, 빨리! 지금 한 지도 얼마 안 돼 있고, 이건 진짜 잡아버리자. 걸어, 걸어. 거냐고! 아, 이민구라고 김승민이 뒤로 좀 쳐졌어요. 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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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템포 올려. 에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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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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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통, 통, 통. 김도. 와, 이동규 대원이 막내인데 지금 선배 거 다 대단해. 김도. 이정민 선배. 선배! 오케이, 좋죠. 가면 좋죠, 오케이. 패드 잡아. 아, 이동규. 직접 선배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패드를. UDT 한번 쓱 보죠. 직사! 직사! 종계! 열쇠, 열쇠, 열쇠. 생각보다 가까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포인트 좌측으로, 좌측으로. 좌측, 좌측. 머리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지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밀어!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정보사가 고전합니다. 이러면은 정보사가 너무 여유 부린 게 완전 독이 된 거거든요 지금. 야 이거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근데 사실 저는 또 혹시 몰라요. 네. 갯벌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거 한 명. 어떻게 죽을지. 어떤 변수가 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습니다.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예. 아 숨소리 차이가 많이 안 나네. 아. 자 여기서 뽑아야 돼 얘들아. 아 가자. 여기서만 뽑자. 확실히 보면은 윤종신 팀장님이 진짜 멘탈 케어를 잘해줘요. 네. 페달링할 때 쉴 수 있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왼쪽. 자, 받아다, 받아다. 자, UDT다. 야, 올 거, 올 거. 가자, 타자, 타자. 아, 물로 왔습니다 이제. 네, 물 속에서 사과도 깎아 먹거든요. 그죠, 그죠. 자, 대우. 페달 잡아, 잡아, 잡아. 아, 잡았어. 가! 가, 찍어! 하나, 둘! 하나, 둘! 템포 천천히! 라이징! 하나, 둘! 길게! 자, 선수 붙이자! YBS 회상기동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팀원으로, 팀워크로 하는 게임인데 UDT는 UDT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 이 상태로 직진해, 그냥 쳐! 어, 자,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금만 준비 더 어려워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도, 나도, 나도! 하나, 둘! 더, 더! 우연 좀 더, 우연 좀 더! 우연, 자연 천천히, 자연 천천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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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 아, 지금 이동규 대원의 리드로 IBS 패들링 시작합니다. 구현 더죠? 대다. 아, 와, 아니, 정보사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네. 와, 빠르다. 어, 빨라, 빨라. 네. 정보사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결과 몰라요. 결과 아직 몰라요. 아, 정보사가 UDT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야, 자야! 오, 오, 오. 오. 김승빈? 오, 왜? 오. 김승빈? 왜 그래, 왜 그래? 다쳤나봐. 자야, 천천히! 오, 김승빈이야. 쓰러진 거 아니야? 자야, 천천히! 괜찮아요. 안돼. 페달링을 계속 하면서 가는 와중에 제 허벅지에 쥐가 슬슬 오는 겁니다. 제 다리를 이제 어떻게 바꾸는 도중에 제가 빠졌습니다. 아 이제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패들 하다가 바깥쪽으로 지금 너무 무게중심이 쏠려서 떨어집니다. 자리를 못 잡. 네, 자리를 정확하게. 앉아서 페달링 하는 것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리를 잡는 데 마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배치 여기. 배달 배달. 아, 빨리 빨리 밀어 밀어. 빠진과 동시에 재빨리 이제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뒤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러게. 아, 붙으면 안 된다. 아, 빨리. 하나 둘. 끝까지 가야 된다.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된다. 따라잡아야 된다. 이 약 물고 쫓아갔습니다. 아, 정보사 이거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네, 한 이제 반 정도 됐는데 결과는 아직 모를 것 같습니다. 결과 몰라요. 하나 둘. 일단 이기는 것만 생각하자. 내 모든 걸 쏟아붓자. 오케이, 태형구야. 하나 둘. 같이 하나 둘 맞춰. 하나 둘. 기동. 야, 고객 여기서 해. 여기서 진수해. 아, 진수한데. 내려 내려. 야, 유디티는 뭐 페이스 조절을 참 잘합니다. 자, 페이스. 오케이. 아니, 여유 있어. 볼 필요 없어. 앞으로. 가자, 이겨내자. 아, 유디티. 이제 얘들아, 우리나라 유디티 다 보고 있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안 밀려? 이제 도착해서 보트를 미는데 또 안 밀리는 거예요. 얘들아! 나 참 그 똥줄 탄다! 가자! 이겨내자! 볼 바닥이 여긴 또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밀리는 지형인 겁니다. 하나 둘 셋! 보인다! 밀어 밀어! 막 목소리가 질렸어요. 아, 이거 X됐다.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유니티가 멀리 못 갔어요. 반세! 하시다! 하나, 둘! 하시다! 가자! 오!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정보사가 또 저 앞에 유니티가 보이면 힘이 나거든요. 네. 하시다! 하나, 둘! 하시다! 가자! 밀어! 유디티가 제 시야에 보였고 조금만 더 힘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어 끝까지!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유디티를 보니까 무조건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박차까지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와, 야, 지옥의 갯벌입니다. 지구치들아! 하나, 둘, 셋! 지구치들아! 잡자! 그냥 밀어! 씨! 박치면서 밀어! 보여 보이죠 옆에. 보이죠 다 왔어. 아, 유니티가 멀리 못 갔어요. 더 야, 더 와. 야, 우측으로 빠지면 안 돼. 허재 잘 봐. 허재 잘 봐. 가자. 하나 둘 셋. 가자. 쉬지 마. 쉬지 마.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얘들아, 이렇게 밀면 밀려. 이렇게. 야, 쭉 가보자. 지금 유지티도 지금 숨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야, 계속 밀어, 계속 밀어야 돼. 힘내, 한 번만 돼.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어, 정신 나오고. 오케이. 자, 앞에 잡아줘. 정신 앞으로 가. 자, 올라가. 자. 받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대기 대기 자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잠깐만 대기 대기 밀자 가자 저까지 밀어
막아! 다리 막아! 다리 막아! 자, 가서죠, 가서! 가서 쉬자! 하나, 둘, 셋! 다리 푹 박어! 다리 박어! 다리 박어! 다리 박어! 다리 막아! 하나, 둘, 셋! 자, 뒷포인트입니다. 뒷포인트에 이제 펠리컨 박스가 있거든요. 아, 이게 끝이 아니야. 30km야. 끝이 아니야. 맙소사.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펠리컨 싫어. 선비해. 선비해. 자. 선비해, 더 싫으면 이제 배가 좀 기미로 뜨니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비의 누런 게 뒤쪽에 무게 중심을 놔야지만 밀기가 더 용이하다. 자, 가자. 하나, 둘, 셋. 안 밀리려나? 하나, 둘, 셋. 둘, 셋. 펠리컨 박스를 딱 신는 순간 정말 상상 초월 무게가 돼버렸고,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건가? 진짜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건가? 이거 어떻게 밀릴까? 아... 안 밀려요, 그거는. 하나, 둘, 셋. 안 밀리려나? 자리 바꿔보자. 야, 자리 바꿔. 좁아. 발 박어. 발단을 박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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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밀려요, 안 밀려요. 하나, 둘, 셋.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되는데 이거? 야, 하나, 하나 둘, 셋. 저 갯벌 그냥 아무 장비 없이 혼자 걷는 것만 해도 힘들거든요. 네. 우리 개인당 100km를 지금 메고 가는 거예요. 야, 미친 거 아니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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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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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와, 정보사. 이 정도 속도면 따라잡힐 것 같아요. 자리 잡아, 똑바로. 아, 자, 다 같은 자세 잡아야지. 쫓아와. 지금 UDT 심각해요, 지금. HID한테 잡힐 것 같더라고요. 표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앞에 봐! 앞에 봐! 밀어! 한 사람씩 다 들잖아. 가자. 하나, 둘, 셋! 오, 이 정도면 이러면 거의 못 가는 느낌인데요? 이러면 페이스 또 그 말리거든요. 네. 헤라클리. 보인다! 가고 싶다! 하나, 둘, 셋! 딱딱한 지형이다! 하나, 둘, 셋! 다른 사람 추천해요! 하나, 둘, 셋! 이야! 이렇게! 들어,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배안 메고 들어. 배안 메고 들어. 헤드 캐리 제한? 보인다, 보인다. 형, 형, 왜 빨리 저기 보인다! 해라, 들어가. 이렇게 해야 돼. 페달 넣고 페달 하나 어딨어? 일단은 빨리 가야 되는데 옆에 지형이 암석 지형이었고 바닥이 딱딱하고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헤드 캐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질러 가자고? 질러 가자는 거네요.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 이동규. 야, 지리학과예요. 야, 이동규 진짜 갓동규인데? 어깨 올린다. 머리. 하나, 둘, 셋. 자. 헤드 캐리 잘 시도합니다. 들어요. 하나, 둘, 셋. 와, 진짜 갓동규. 어서 오세요, 오세요. 가고 싶다. 하나, 둘, 셋. 안 난데, 끌어. 야, 끌어, 안 돼, 끌어. 끌어, 안 돼, 끌어. 셋. 자, 세 사람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한 사람 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이제 가깝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계속 가. 셋. 자, 셋. 쟤 들고 오는데. 하나, 둘. 야,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디 멈춰, 멈춰. 가고 싶다. 뒤집었다, 씨. 이렇게 하면 질 거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잖아? 보인다. 야, 이제 가깝다. 하나. 내 모든 걸 쏟아붓자. 제발! 결승에 진출한 부대는 입니다. 지금부터 강철 부대의 결승이 시작됩니다. 결승 미션은 입니다.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영혼을 갈아 넣어야겠다. 모든 걸 걸고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대결인 거잖아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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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사자 주세요! 들려! 채널 A